안녕하세요, 루비 집사 용식구입니다. 루비가 그 사이에 발톱이 많이 자랐습니다. 고슴도치 발톱이 많이 자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발톱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잘라줘야 하는데요. 많은 고슴도치 집사님들이 발톱 자르기를 어려워합니다. 고슴도치 발톱을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눕혀서 발톱 깎기. 보시는 것처럼 고슴도치를 눕히고 깎는 것인데요. 고슴도치가 이 자세를 불편해하고 웬만하면 발을 잘 내어주지 않아서 힘듭니다. 엄청 버둥버둥거려서 쉽지만은 않아요. 아, 물론 이렇게 발을 내어줄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란을 틈타서 발톱 깎기. 루비는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는 건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발톱을 깎는 것이죠. 루비야, 발 좀 줘봐. 아, 엉덩이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 루비야, 엉덩이 좀 들어봐. 루비야, 엉덩이만 들어봐. 이따. 아이씨, 엉덩이 살 밑에 숨어있는 뒷발. 아이씨, 루비야? 아우, 루비야, 발 좀 줘봐. 야, 너 궁뎅이 살 좀 빼라. 어, 먹어. 살 좀 빼라, 이씨. 아니야, 다 먹었니? 아이씨. 아, 물론 매번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어때요? 참 쉽죠? 세 번째는 목욕을 할 때 발톱을 깎는 것입니다. 이날 루비가 너무 얌전해서 발톱 깎는 게 너무 쉬웠어요. 어때요? 참 쉽죠? 아무튼 오늘 소개할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네, 맞아요. 빨래망입니다. 지금부터 이 빨래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고슴도치 발톱을 깎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비를 빨래망 안으로 모십니다.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적당한 곳에 걸어주세요. 옷걸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빨래망 사이로 발톱이 귀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잘라주기만 하면 끝. 어떤가요? 참 쉽지 않나요? 하기 전에는 정말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세가 불편한지 쉬지 않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능한 받지 않게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고슴도치 발톱 깎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치 집사님이시라면 오늘 소개한 방법 중에 본인의 도치 성격에 가장 맞는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루비는 귀엽습니다.